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요 제라늄을 왜 들고 나왔을까요? 요 제라늄 속에 제가 여기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제라늄이에요. 일반 포트보다 살짝이 조금 보통 500, 1000원 포트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큰그 정도의 연질분에서 크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제 조금 자랐다고 잎에 라인이 조금씩 생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서 잎꽂이로 자라고 있는, 보이나요? 이 러블리 로즈가 이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직 요분 밑에 이렇게 보면 분갈이 할 때가 되면 뿌리가 진짜 아래쪽으로 내려올 정도로 애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직 안된것 같고 해서 여기는 조금 더 키워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던 러블리 로즈를 제가 이사를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자꾸 그늘이 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죠? 햇빛 쪽으로 이렇게 돌려줬더니 잎이 자꾸 이쪽으로 가요. 잎이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정말. 골고루 이렇게 또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얘를 햇빛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조금만 분에다가 이렇게 이사를 시켜주고요. 얘 러블리 로즈가 은근히 웃자라기를 잘 하는 아이예요. 특히 베란다 같은 데서는 잘 웃자라거든요. 이 러블리 로즈가 햇빛에서 진짜 구워줘야지만 색감도 예쁘고 또 짱짱하게 자랐는데, 그래서 흙도 지금은 이렇게 잎꽂이를 하느라고 여기 옆에다가 올려놨었지만, 그래서 잘 내렸어요. 뿌리도 잘 내리고 이쁘게 2두로, 아니요, 3두 3두예요. 옆에까지 삼두 군생으로 이렇게 잎꽂이가 잘 됐어요. 이 아이를 이제 옆으로 옮겨주는데요. 조금 흙을 박하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잎꽂이 하고 나면 요런 엄마 이파리가 있잖아요. 엄마. 얘들은 미리 떼버리고 끝나 그러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얘들이 자구들이 자라서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냅둬야 되거든요. 이 아가들이 이런 엄마의 영양분을 먹고 살아요.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양육을 받잖아요.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 얘들도 똑같이 이런 잎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함께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뚝 떼버리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자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러블리 로즈가 웃자람 대 마왕이니까 약간 흙을 진짜 거칠어요. 우리 이 토덩이 흙이 그래서 색감이 더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섞였지만은 특히나 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조금 토덩이 흙이랑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블리 로즈나 베란다 족들에게는 꼭이 흙이 괜찮은 것 같아요. 흙은 털지 않고 당분간 요 흙의 영양소와 함께 자라길 바라면서 흙은 털지 않고 그대로 심어볼게요. 얘들이 여기에서 짱짱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린 아주 작은 공군에 심습니다. 손가락에 가려서 애들 얼굴도 안 보이죠? 쑥쑥 애들이 목대가 쑥쑥 막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흙을 박하게 써주고 햇볕은 많이 보여주고 그래도 목대가 막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목대 잘 생겨요. 예, 러블리 로즈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저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합식을 많이 하잖아요. 합식을 막한
한 30개씩, 20개씩 이렇게 동그란 분에다가 합식을 하는데 얘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게 자라는 속도가 달라져 버려가지고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날 만큼 또 같은 분에 같은 날에 심어도 그렇게 키도 크고 어떤 아이는 작고 얘가 그렇게 웃자라기를 잘해요. 예쁘게 자라는 모습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よ 지지대도 요 정도 길이밖에 안 돼요. 요 지지대도 약간 길게 느껴질 만큼 분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지지대를 해줄게요. 창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조금 불안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심었습니다.